엄마, 좋았어요. 오늘 그래. 아유, 고맙습니다, 대리님. 별 말씀이요. 아니, 누구요? 이렇게 세워놓으셔서 되겠음. 이 안으로 얼른 모시고 들어가게요. 아이고, 그래요, 형님. 은인을 이렇게 마당에서 인사하면 안 되지요. 저기, 제가 항상 재료 갖고 올게요. 응?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시죠. 제가 큰 자리라도 올려야겠습니다. 아,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다음에 오겠습니다. 일이 있어서 전 이만 가봐야 합니다. 아, 저, 부정한님. 왜 그러나? 저도 미 군정청에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? 예? 고조 수산보이도 괜찮고 하우스보이도 괜찮습니다. 조리야. 다음에 한번 찾아오게. 호텔에서 봅시다. 예, 부자님. 보좌관인지 누군지 그 사람 덕에 살았네요. 하마터면 혜경이 큰일 한번 다져놨어요. 이천 햅쌀로 갓 지은 밥마냥 어쩌면 저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나 몰라요. 인물 좋죠. 미군정청 보좌관이래니 건세도 좋고요. 이 물은 우리 운혁이로 훨씬 나아디비. 건세는 좋을지 몰라도 경성제대 교수면 어디 빠지는 건세도 아니다. 깜짝이야. 작은 형님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? 자, 먹자. 그 인물 좋고 가문 좋고 배슬 좋고 이 산 좋고 물 좋은데 이 정자 좋은 데는 없다던데 마, 이 그냥 반은 다 좋구만 다 좋아. 아니 적보이 이 우리 혜영이한테 이 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던가이? 아이고 그러면 뭐예요? 우리 큰 조카한텐 채서방이 있는데. 아니 채서방이 무슨 말라피 들어진 채서방이. 아니 혼인도 안 했는데 뭐 서방 차림 갖다 아무 데나 붙이기만 하면 되는가? 아이고 아 그래도 양가 상견례까지 갔으면 다 끝난 거지 뭘 그래요? 아! 아이고 깜짝이야. 생각났습니다. 아 야 또 이 왜 이러니? 어머니 그 부자가 말 있네. 예?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아 왜 얘 그 전에 그 두당 여인 숙소 그 이쁜 누부 찾아왔던 그 사람 아닙니까? 아 맞다. 아이고 내가 어서 많이 봤다 했더니 아이고 그래 그 아가씨인지 뭔지 아는 여자 그 정원자라고 찾아왔었네. 응? 아이고 됐어요. 그 사람 임자 있어요. 아이고 이 정봉도 인생에 이 뭔가 이 서광이 비칠 것도 같은데 아이 내가 이 뭔가로 이 잘못 짚었나. 미연이 여전 못 일어나는구나. 계속 끙끙 앓아요. 그네야, 그네야. 언니, 또 자더라도 죽 좀 먹고 자. 그래. 아휴, 속이라도 좀 달래야지. 거기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. 속이 골았을 텐데. 예. 엄마, 저기 오라버니는 안 왔어요? 어, 운혁 오라버니 안 왔어. 무정한 놈. 너 나왔다는 얘기는 제 어머니한테 들어 알 텐데. 급한 일이 있겠지요. 미안해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. 너 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? 미안해 안 온다는 것도 말 안 되는 소리고. 얼른 먹어라. 그 지금이라도 가희한테 가봐야 되지 않간? 그 초룡이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내래 무슨 염치가 없어서 그 개요마냐 무슨 낯짝을 못 들겠어. 별 탈 없이 나왔으면 됐지 왜. 이미 엎질러진 물을 누기를 항아리에 담겠어.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오? 진짜로 말하자면 서희하고 제가 잡혀가야 하는데 혜경 언니가 대신 잡힌 거잖아요. 우리 얘기도 한 말 안 하고 언니한테 너무 미안하죠.
내일은 만나보겠습니다. 너무 걱정 마세요. 그래. 아유, 그래도 그 조룡이가 무사히 잘 넘어가서 다행이지. 아버지, 어머니, 제가 철영이한테 얼마나 큰 빚이 있는지 두 분은 잘 알고 계시죠? 야, 고로 말지. 그 빚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갚지 않았네. 이젠 더 이상 부담 가질 필요 없다. 혹시 이번 일로 공경에 처한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. 그거 이건 무슨 소리네? 아니, 공경에 처하다. 웬 일이라도 있는 거이네?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렇다 해도 차영이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. 어머니. 왔는가? 혜경이는 좀 어떻습니까? 혜경이 만나기 전에 나부터 좀 보세요. 자네가 우리 혜경이를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한 적 있지. 자네는 잘난 사람이라 우여곡절이 많다고. 나는 우리 혜경이가 평범한 사람 만나 무난하게 한 세월 보냈으면 좋겠다고. 예. 나는 말일세, 친구냐 자기 안사람이냐 했을 때 비록 용렬해 보일지라도 신의가 없다고 욕을 먹더라도 내 딸을 택해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네. 어머니, 처형은 제게 그냥 친구 아닙니다. 그건 자네 일이야. 자네 일에 왜 내 딸을 끌어넣는가? 죄송합니다. 정치에서 발을 빼게. 공산당도 싫고 자네가 몸담고 있다는 조선인민당인지 뭔지도 싫네. 이승만 박사님이고 김구 주석님이고 다 일 없네. 자네가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싫어요. 그냥 교수만 하게. 그럴 수 없다면 우리 혜경이를 포기하게. 이 혼인 없던 일로 하세요. 어머니, 제가 정치를 해 출세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. 작은 힘이나마 우리 조선이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돕고 우리 조선 인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. 저를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. 난 인민이고 뭐고 다 관심 없네. 그저 내 딸이 행복한가. 이날 여태껏 고생만 바가지로 한 우리 혜경이만 무사무탈 하면 되네. 대답하게. 우리 혜경인가 정치인가? 어서 대답을 하래도. 엄마, 그만하세요. 오라버니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섭섭했어요. 오라버니한테 제가 오철영 씨보다 여운영 선생님보다 이름도 없는 이 땅의 인민들보다도 뒤라는 게